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가스 기사 2022년도 제1회 두 번째 과목에 해당이 되는 연소공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위험 장소의 등급 분류 중에서 2종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2종 장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여기에서 2종 장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위험 장소의 등급별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등급별로 분류를 할 때, 우리가 몇종 장소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가? 그죠? 몇종 장소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가? 제1종 장소가 있고, 그렇죠? 제1종 장소가 있고, 가장 위험한 장소가 제0종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1종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종 장소로 이렇게 크게 나누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이 중에서 제0종 장소라고 하면 가장 위험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제1종 장소라고 하면 두 번째로 위험한 장소. 이 제1종 장소하고 제2종 장소라고 하면 상용 상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그죠? 상용 상태. 그죠? 이것도 상용 상태. 제2종 장소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상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2종 장소라고 하면 사고라든지 고장이 일어나야 우리가 가스가 누출되어서 우리가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와 같은 장소를 우리가 2종 장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 상태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는 것이 해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에 보면 상용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 거, 그죠? 상용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제0종 장소 아니면 제1종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여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이것을 우리가 제몇종 장소가 되는가 하면 제1종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3번에 설명해 놓은 것은 우리가 제1종 장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연소에 관한 고온체의 색깔이 가장 고온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색깔을 구별을 한번 해보면 담암적색이다. 담암적색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암적색이다. 이렇게 따라 내려오시면 됩니다. 암적색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암적색이 이렇게 따라 내려왔죠. 그 다음에 적색이다. 그렇죠? 적색이다. 그 다음에 휘적색이다. 휘적색. 휘적색이다. 그 다음에 황적색이다. 황적색이다. 그 다음에 백적색이다. 백적색이다. 그 다음에 휘백색이다. 그죠? 휘백색이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담암적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온도가 약 522도씨, 그죠? 522도씨. 그다음 암적색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약 우리가 700도씨 정도가 되는 것이다. 적색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850도씨 정도가 되는 것이다. 휘적색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950도씨 정도가 되는 것이다. 황적색이다라고 하면 1100도씨가 되는 것이다. 백적색이라고 하면 우리가 1300도시가 되는 것이다. 휘백색이다라고 하면 1500도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색깔별로 우리가 온도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가름할 수가 있는데 온도가 가장 높은 온도는 휘백색 1500도시로서 해답이 되는 것은 22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가? 그죠? 휘백색. 답은 우리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교축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열역학 특성치는 어느 것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교축 과정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냉동 사이클에서, 그죠? 냉동 사이클에서 우리가 팽창 밸브가 교축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냉동 과정이다라고 하면 자, 이와 같은 그래프가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그래프가 있다. 세로축을 우리가 P 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로축을 우리가 small h 엔탈피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엔탈피. 엔탈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모리엘 선도를 여기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엘 선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냉동 사이클이 우리가,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는 것이죠. 그죠? 이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을 우리가 A점이다, B점이다, C점이다, D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은 이것은 우리가 압축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압축기. 그러면 B점에서 C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응축기가 하는 역할이다. 응축기. 그 다음 C점에서 D점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팽창 밸브가 하는 역할이다. 팽창 밸브가 하는 역할이다. 이 팽창 밸브가 하는 역할이 우리가 교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했지요. 자, 그러면 T점에서 우리가 A점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이동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정발기가 하는 역할이다. 그렇죠? 정발기가 하는 역할이다. 액체 상태가 이쪽으로 변화되면서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우리가 냉동을 시키는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가? 그죠? 결국 여기에서 보시면 C점에서 D점 이것이 우리가 교축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교축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축 과정에서는 이것은 가로축을 우리가 엔탈피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켜 보면 요때의 엔탈피나 그죠? 요때의 엔탈피나 요때의 엔탈피나 요때의 엔탈피나 엔탈피 값은 변화가 없죠. 엔탈피 값은 동일하다. 그래서 변화 열역학, 변하지 않는 특성치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 해답이 되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죠? 3번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